예스 진지를 가는 길입니다. 대만 풍경을 건물들을 감상하겠습니다. 아, 저 아파트는 좀 멋있게 생겼네요. 여기 눈에 들어오는 건 신축 건물입니다. 오래된 거는 꿀보기가 싫죠. 사람하고 똑같아요. 애기들은 이쁜데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꿀보기가 싫잖아요. 물론 저도 할아버지한테 가고 있습니다. 큰일 났습니다. 꼭 맞았죠. 닭꼬치 맛있는 걸 만들었죠. 여고 건물 뒤에 와 계단식으로 이쁘게 지어진 건물들. 이쪽이 남향이구나. 저쪽은? 그치?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. 아, 도로변이라서 그런가? 여기도 도로를 중심으로 큰 건물이 형성이 되어 있고, 도로 안쪽은 작은 건물들이 형성되어 있는데, 거의 다 옛날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당연한 것 같긴 한데. 괜찮아. 그 여자는. 네, 그것도 바뀌어져야 되겠다. 이야, 엄청난 건물이 지나가고 있어. 개구멍이잖아. 그치? 개구멍에 나오는 건데. 발코니 같은 게 앞에 자세히 보면은. 여기도 뭐, 이게 주상복합 건물이겠죠? 아주 옛날 오래된 건물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이게 개발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건물도 있네요. 역시 네모 반듯한 건물. 도로가 많아요. 한국 80년대 건물들. 80년대 건물들이 많이 보입니다, 보나. 대부분 그렇죠, 뭐. 방음벽.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으로 다 울렸습니다. 보이질 않아요. 아, 이제 보이네요. 아, 멀리 좋은 건물들이 보이고, 여기는 무슨 자동차 수리업소 같은 게 많습니다. 맞아요. 골프도 있네요. 버스도 수리하고, 타이페이 101, 저 멀리 보이고, 아, 여기 비행장이구나. 비행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. 경비행기가. 이쪽이 비행장이군요. 자, 이제. 저기 비행장이에요. 혼다. 자동차 건물이네요. 안에 자동차 가드 있습니다. 렉서스. 도요타. 여기 자동차들이 메르세데스 벤츠. 이야. 이쪽은 공항 사이에. 여기 전부 다 자동차 간판에 뭐. 자세히 보면 안쪽에 자동차, 건물 안에 자동차가 있어요. 자동차 판매하는 곳인가 보다. 미츠비시 모터스. 대만의 스카이라인입니다.
BMW. BMW 건물이 있습니다. 아우디. 이쪽은 뭐 자동차 건물들이 줄줄줄줄. 저 멀리 빈대에 살짝 보입니다. 어, 이거는 안테나. 비행장을 잘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살짝 보이네요. 어. 아, 좋아요? 아, 길어서.